자, 오늘 인기의 종목은 금리. 자, 땅땅 이틀 쳤는데, 얘가 다시 한번 정고 쪽까지 갈 수 있나, 뚫을 수 있나, 봐야 되겠죠. 자, 차트는 항상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. 자산 대비 37% 저평가고요. 용기 관련 회사고 673억짜리인데, 자, 올해 적자가 좀 큰 것 같아요. 뭘 투자를 많이 하는지. 회사의 자산은 그래도 좀 돼요. 자산이 한 1600억 정도 있네요. 부채는 108% 있고, 유보율은 1900%. 재무는 올해 적자가 나와도 큰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, 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별다른 특별한 뉴스 없이 지금 들어올리네요. 일단은 50% 정리하시고요. 손절가 77,500원. 77,500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. 한 번 더 올리면은 익절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. 자, 50% 익절하시고 나머지 한 번 더 들어올리면 익절한다. 자,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. 금비. SK바이오사이언스, 얘는 더 들고 가세요. 지금 밑에서 바닥 찍고 매집하고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, 들고 가시고요. 이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15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요. SK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가시길 바라겠어요. 유한양이 나의 롤모델 기업인데, 지금 많이 올린 상태에서 상단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. 유한양 뭐 재무는 볼 것도 없이 좋아요, 이 회사. 자, 지금부터는 이 친구는 5일선 같고, 대만만 그래도 한번 다시. 프리미엄은 100% 붙어 있어요. 4조 3천억짜리인데, 올해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데, 그래도 회사에 또 새로운 또 신약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신약이 또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유한양행은 먹거리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단에서 또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상단에서 치고 가는 애들이 몇 개 안 나오는데 얘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5일선 갖고 싸우세요. 현대중고, 조선이죠. 들고 가세요. 손절 없어요. 들고 가세요. 머신 소재 앞에서 많이 올렸죠. 코스모신 소재 내가 관심있게 이 자리에서 봤던 종목인데, 19년도부터 보기 시작했던 종목인데, 자, 코스모신 소재 손절가 6만원 잡으시고요. 6만 700원인데 6만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뻗어주면은 이 자리 정고점 뚫으면은 7만 1300원 뚫고 힘있게 거래량 나오면은 마무리 치시고요. 6만원 깨져도 나오세요.